들어가는 걸 따로 먹어도 되겠네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짜잔. 당초운탄 소스? 소룡포스. 아, 이게 다 저기 소스가 다르구나. 아, 이렇게 소매 간증우유 적어놓고 먹어야 되겠다. 손닦자. 짠, 이렇게 하고 부치는 거지. 야우, 황지향 기름국. 우와, 황지향 기름국. 딤섬을 먹어볼까? 오도독 씹히는 새우가 가득해. 새우 좋아하고 튀김 좋아하고 만두 좋아하면 꼭 봐라, 두 번 봐라, 열 번도 돼.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 대만식 고기덮밥 그리고 딤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고기가 동파육 같은 그런 향이 나면서 맛있네. 그 이 청경채의 맛이다. 뭔가 여긴 사이다가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럼 딤섬을 먹어볼까? 먼저 하교입니다. 아, 얘가 소리가 진짜 끝내줘요. 새우 딤섬인데 피가 엄청 쫄깃한데 안이 새우로 꽉 차있어. 이게 새우예요. 맛있을 수밖에 없는. 간이 적절하게 돼 있어서 뭘 안 찍어 먹어도 됩니다. 이번엔 얘 먹어봐야지. 얘는 상하이 소룡포. 와, 얘는 육즙이 장난 아니네. 꽉 차 있는데요. 원래 소룡포 소스가 따로 있었는데 요걸 찍어 먹어봐야겠다. 어쩐지 약간 요렇게 뭐 생강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새콤한 생강입니다. 딱 먹었을 때 아무래도 그 육즙이 가득한데 그 육즙이 다 기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먹으면 좀 물리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딱 이렇게 귀신같이. 깔끔. 맛있다. 소매. 죄송합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그죠? 맛있는데? 뭐지 이거? 딱 먹는데 약간 탕수육 같은 느낌이 빡 드는 거예요.
돼지고기랑 새우랑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대. 맛있어. 얘는 간증 우육. 우육이니까 소가 들어있겠죠? 얘는 소먹. 소향이 확 나네. 근데 저는 원래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를 좀 좋아해서 소매가 맛있었어. 아까부터 얘가 사실 진짜 궁금했거든요? 황지향 기린구이입니다. 아니 이거 소리부터가 사기네. 어 맛있다. 이거 안에 새우 들어있거든요? 그 새우향이랑 이 겉에 있는 얘가 막 되게 바스스 부서지는 약간 라면땅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맛있어. 이쯤에서 한번 와, 이렇게 먹어주니까 입이 깔끔. 아주 좋아. 매운 소스도 추가를 해봤는데, 야, 이 빨간 고추 좀 약간 중국식으로 매운, 대만식으로 매운 그런 느낌이에요. 아! 참고로 다른 집입니다. 대만식 고기덮밥은 이것만 파는 데가 동네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시켜봤고, 여기는 인트로에 나왔던 봉주루. 와, 이 매운 소스 맛있네. 이게 딱 들어가니까 아주 자극적이면서 아주 좋았어요. 사실 아까는 그 동파육 같은 향이 막 나면서 그냥 청경채 있고 여기 뭐 간 심심하게 좀 돼 있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매운 게 딱 들어가니까 화끈해졌어요. 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냥 새우를 튀긴 만두. 맛있는데 제 입맛에는 조금 덜 짰으면 좋겠어. 어, 얘 소스가 있었구나. 이거네 이거. 약간 탕수육 소스 같은 그런 느낌. 와, 맛있다. 아, 좀 전에 짜다고 했잖아요. 딱 맞아!
단짠 새콤이 아주 제대로 맞네요. 얘는 파일까 부추일까? 부추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 먹어봐야지. 참, 향마 구체포입니다. 향이 많이 나서 향마 구체포. 일단 안에 새우가 들어있거든요? 이거 보여드려도 되나? 새우랑 부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추가 구체인가봐요, 구체. 그래가지고 부추랑 새우 맛이 나는 호빵! 그런 맛입니다. 이 겉에 깨가 있어서 좀 고소해요. 근데 빵 맛있다. 맛있네. 얘도 내도 좀 쫄깃쫄깃했네요. 마지막 뭘 먹을까? 난 얘. 얘 먹을래. 잘 먹었습니다. 아, 오늘 딤섬 너무 맛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딤섬을 하게 된 이유가 원래 딤섬이 저한테는 되게 맛없는 음식이었거든요. 뷔페나 이런 데 갔을 때 맛있게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걸 왜 먹지? 여기에서 딤섬을 이걸 딱 먹어보고 아니, 딤섬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래, 이런 것도 먹방을 한번 찍어보자! 이래가지고 찍게 되었는데 뭐 저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